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이제 4강 여러 나라 성장입니다. 챕터로 하면 한 5죠. 5. 그리고 제 거 기출문제집에는 이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으로 되어 있는 파트예요. 우선 필기노트 한번 보고 문제에 들어갈 겁니다. 항상 하던 식으로요. 그래서 필기노트에서 핵심적인 거 내용 여러분 한번 쭉 읽으시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면 자기 실력이 아니니까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 문제 들어가면서 아 이런 걸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필기노트 보면서 체크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 나라 성장 종우쌤 한마디 하고 이제 필기노트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나라 성장 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지동이전 사료밖에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위지동이전 요거 나오면 그냥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입니다. 기출 문제집에 나오는 사료만 봐도 된다. 그렇죠? 요거 사료만 봐도 돼요. 왜냐면 더 없어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조선 시대 사료는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 나라 성장 사료는 위지동이전 빼고 거의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 나오는 사료만 봐도 충분합니다. 각 나라 중 특히 부여 동해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어떻게 돼요?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 나라가 나오는 만큼 각 나라의 특징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해독일 때는요 사료가 어느 나라인지 관련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일해독일 때도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료 나오면 아 이 나라가 어느 나라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료팀만 좀 아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출도, 그렇죠. 동해 같은 경우는 책화,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옥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제천행사까지 여러분이 같이 봐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필기노트 보고요. 문제 들어가죠.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게리직도 항상 나오죠. 게리직은, 부여를 좋아해요. 부여를 좋아해요. 게리직,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여러 나라 성장 문제 중에서 게리직 문제가 제일 어렵긴 합니다. 근데 알면 쉬운데 또. 이 사료 그것만 알면 쉽긴 한데 우선 내용 들어가고 문제 풀도록 하죠. 제 거 필로 11페이지 여러 나라 성장입니다. 부여 위치 만주 송화강. 그렇죠? 만주 송화강 위치에 있고요. 정치는 사출도 이게 제일 중요한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토템이죠. 말까지 해서 사출도 있고 거기다 왕까지 해가지고 오부족이었다. 그다음 오부족 연맹체였죠. 왕권이 약했어요. 흉년 들면 교체 아니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요 넓고 평탄한 지역 오곡 생산하고요 반농 반목입니다. 말 주옥 모피 특히 이 빨간 옥 기억해야 돼요. 옥에다 별표치세요. 이 옥 나오면 그냥 여러분 볼 거 없어요. 옥 나오면 그냥 부여로 찍으세요. 옥 빨간 옥 나오면 뭘로 찍어라? 부여로 찍어야 합니다. 다음 사회문화 순장. 아 순장도 잘 나오죠. 순장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같이 묻히는 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호승상 했고요. 형사취재. 형사취재는 고구려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 우제전법 소뼈로 이제 점치는 거. 그 다음 은역 은나라 역법 중국 달력입니다. 사조목이 있었다. 그리고 제천행사. 제천행사는 영고. 12월에 영고입니다. 참 장례할 때 여름철에 얼음 사용하고요. 곽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 있고 기타 1세기, 3세기, 5세기 역사 1세기 왕후 사용, 3세기 선비적 침입, 5세기 멸망 135 왕비망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가 하죠. 고구려 졸본에 있다가 국내성 이 국내성은 유리왕 때 평양으로는 장수왕 때 오부족 연맹처입니다. 상가고추가 이 고추가 사자조의 선인 그 다음 상가고추가 나와 무조건 고구려다. 고대 국가를 유일하게 성공합니다. 성공하고요. 약탈경제 부경이란 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옥제 정말 잘 나온 서옥제 대릴사유제입니다. 그 다음 일책십법 형사주제 고구려하고 부여의 공통점 그 다음 동맹 10월 동맹이 있었다. 그 다음 감옥이 없다. 형법이 엄격하다는 거 그리고 전쟁은 가 호민만 하고요. 하오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판서해줬죠. 부여하고 고구려 공통점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사료팁도 있죠. 네 마리 순한망 고추부셔 그 다음 옥저 현우 후우끈 삼노 후, 윽군, 삼노 나오면 옥자 아니면 동해예요. 후, 윽군, 삼노. 이거 사료팁 잘 나옵니다. 후, 윽군, 삼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하고요. 그 다음, 민면이제. 이게 핵심이죠. 민면이제. 골장제. 민면이제. 미리 며느리 된다. 어릴 때 이제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스무 살 되면 이제 돈 주고 아예 며느리 만드는 거죠. 골장제. 새골장. 사람 죽으면 산에 들어가서, 산에 버리고 이제 뿅만 남으면 그거 갖고 장례 치린다. 이거죠. 그 다음, 동해.
후욱군 삼노 왕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군정밖에 없다. 그다음 여기 중요한 거 방직 기술이 발달되고요. 과마 반어피 당궁 그래서 이거 암기팁 당과반 당과반으로 암기하면 되죠. 그다음 조계원 책화 책족 그치 특히 책화 너무 중요합니다. 타부족 영역 넘어가면 어떻게 돼? 책임져야 돼요. 책화 그다음 무천 그쵸 제천행사 10월 동해는 제천행사 없어요. 있었겠죠.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없는 거야. 그다음 동해는 무천 사만 신지 견지 불의 읍차라는 여러분 군장이 있었고요. 재정 분리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군이 소도를 다스렸어요. 변홍사 이 사만은 제일 잘 나온 게 변홍사 발달이야. 변홍사가 상당히 발달됐고 뭐가 있었다 저수지가 있었다 이거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둘의 재정 분리사회 반움집 토실 귀틀집 주구묘 널무덤 옹감묘 이거는 이런 그림으로 잘 나와요. 이것 정도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다음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다 편두 뭐 이런 것도 경찰에서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그다음 소도 그렇죠 청군 소도 이거 잘 나와요. 꼭 보셔야 돼.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요거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좋긴 하지만 문제 풀면서 적용해도 돼요. 암기팁 네 마리 순한 말 고추부서 그쵸 그다음 민골 책쪽 신건지 부참어거 암기팁 기억나죠?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동해하고 부여입니다. 부여 동해 얼마나 큰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바로 들어가죠. 보기에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보도록 하죠. 은정월에 여러분 제천행사했대요.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죽였대. 우제전법. 형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한대. 형사추지제. 하나 훔치면 12배 갚는대. 일책십이법. 요거 나오면 어딥니까? 부여 아니면 고구려죠.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은정월 나오고 사출도 나와. 끝났어. 특히 사출도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부여죠. 사출도 나오면 부여야. 네 마리 순한 말 아닙니까? 네 마리 사출도. 그렇죠? 그러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1번 많이 찍었어요. 순장 나온다고. 사람 순장이라죠, 여러분. 소말 순장이 아니고 사람 순장이어야 돼요. 근데 여긴 소말 순장으로 나오잖아요. 큰 새 깃털을 장례했다. 이거는 사만입니다, 사만. 함정입니다, 함정. 소말 순장이 아니고 사람 순장. 잘 모르겠다? 넘어가면 돼요. 제천행사, 동맹, 고동, 고구려. 이건 고구려네, 고구려. 국동대열. 청군, 소도, 사만. 그렇죠. 답 4번이죠. 재해가 발생하면 왕 교체 및 죽음이 당하기도 했다. 그렇죠. 농사 안 되면요, 왕 바꿔요. 농사 안 되면 왕 바꿉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네,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핵심 단어 사출도입니다. 은정월. 이거 보고 이거 부여다. 순장 함정이다. 왜 앞에 소말이 있으니까 사람 순장이다. 모르면 넘어가라. 확실한 거 몇 번? 그쵸. 4번이죠. 4번. 그쵸. 재해시가 발생하면 왕 교체 또는 죽음. 한마디로 해서 왕권이 약했다. 왕권이 약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좋아요. 다음 2번 가죠. 2번. 또 은정월 나왔어. 은정월 나왔어. 여러분 끝났지. 은정월. 위지동이전. 그쵸. 여러 나라 성장. 은정월 나왔다. 이거 부여 아닙니까? 부여. 아, 연고 나오네. 또 연고. 부영 아파트. 12월에. 흰옷숭 상한대요. 비단 옷 입었대. 부여. 근데 여기 핵심 단어. 은역, 연고. 이걸로 풀면 돼요. 은역하고 연고.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들어가죠?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못 가게 안치했다. 민골이죠. 민골. 민멸제, 골장제. 이거 뭡니까? 골장제지. 그러니까 이건 어디? 옥저. 윽근 삼노. 후 윽근 삼노. 옥저하고. 동해. 그럼 뭡니까? 사출도네, 사출도. 사출도 어디죠, 여러분? 사출도? 얘기해보세요, 사출도. 부여지, 부여. 그쵸? 청군이 있었대. 어딥니까? 사만이네요, 사만.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부여 물어보는 거잖아. 부여 물어보면 마가부가 적어야지. 답은 몇 번? 3번. 이야, 진짜. 이게 너무 쉽네. 지방직. 내가 볼 때 2021년 지방직이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 아, 이거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사출도. 보니까 사출도 진짜 잘 나오네요. 마가부가 적어. 부여하면 뭐? 사출도. 꼭 기억해야 돼. 다음 3번 보죠. 3번. 요게 계리직. 아,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여기 게리직은 한국사 클래스가 달라요. 너무 좋아.
수험생들은 엄청 짜증나겠지.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가지고. 그렇죠? 볼게요. 지금 창고에 오그라든 벽, 규, 찬 여러 대에 거쳐 내려온 물건이 있어 대대로 보물로 여기는데 원로들이 말하기를 선대 왕이 하사한 것이란다. 그 인문의 예왕지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찾아야죠. 근데 보통 예왕지인 찾았어 애들이에요. 수험생들이. 예왕지인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풀어요. 이거 동해야? 이렇게 된다고. 동해 왕 없잖아요. 예왕지인. 예족의 왕이란 뜻인데 여러분 예왕지인은 함정입니다. 핵심 단어 뭐 해야 돼요? 옥으로 풀어야 돼요. 오그레, 오그로 된 벽, 규, 찬이 있대, 여러분. 오그로. 특산물, 옥, 주옥, 모피, 말, 어딥니까? 옥. 내가 옥 나온 어디라고 했어요? 부여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위서 동의전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여러분? 여러 나라 성장이고, 여기서 옥이 나오니까 이건 부여로 찍어야 돼. 아, 진짜 어렵네요. 아까, 이번 문제는 정말 너무 쉬운데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 들어갈게요. 추수가 끝나는 동맹, 10월의 동맹, 고동, 고구려. 당군, 과마, 반어피, 무천, 동무, 동해. 5월에 10월, 사만. 사출도, 12월 영고, 부영아파트, 부여. 그쵸. 암기때 부영아파트. 사출도. 내 말이 순한 말. 부영아파트. 답 몇 번? 답은 4번. 답이 여러분 이게 답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료가 문제예요. 이거 예 나온다고 이거 2번 많이 찍었어요. 아닙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뭐다? 옥이다. 옥. 옥이니까 옥이 특산물인 어디? 부여다. 부여는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틀렸을 거예요, 이거. 이거 맞았다? 이거 맞은 분들 정말 센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적응해야 돼요. 옥 나오면 그냥 이제부터 어디 찍자? 옥 나오면 부여로 찍자.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4번 보죠. 4번. 다음 같은 어떻게 풍속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거. 보겠습니다. 또 나왔어요. 은역. 이제. 은역 나오면 그냥 부여랑 갈 수 있죠. 부여 진짜 많이 나오네. 영고. 그쵸? 부여, 부여. 부여. 은역, 영고. 그쵸? 부영 아파트 12월. 부여,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의 의식을 행하고,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륭을 점쳤다. 우제전법. 맞아요. 우제전법.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감회장에다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골장제네 골장제 옥전에 옥전 그쵸? 이렇게 섞어서 내요 시험 문제 여러분 틀려요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궁궐, 성책, 감옥, 창고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죠 이런 거 시설 갖추고 있었겠죠 맞습니다 왕 아래 상가 고추가 내가 그랬죠 여러분 상가 고추가 특히 고추가 고추, 고추부셔, 고추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그 다음, 사자조의 선인, 이거 고구려. 기본 수업 기억나요, 여러분? 내가 고구려는 남자다! 그랬잖아, 남자, 고추가. 남자다! 기억나야 하는데? 그쵸, 기억나야 하는데. 선생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두 번 들으셔야 돼요. 사만 지역에서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의 청군은 그쵸 이거 신성 지역이구나 사만이에요 신성 소도 신성지도 왜 내 눈에 사만으로 보이지 그냥 보자마자 청군 나오니까 나는 청군하고 소도 나오니까 이거는 사만이다 그러면 답이 어디입니까 기억하고 디귿이죠 기억하고 디귿 부여는 부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뭐 했다 제천의식 했다 부영 아파트 영고 그래서 우제전법 그쵸? 그냥 왕이 나온 대표에는 여러 가지 물건이, 그 건물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답은 기억하고 디귿.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여러분, 국회직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회직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요. 좋습니다. 참 다양하게 나오죠? 또 계리직. 와, 여러분 참 계리직은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볼게요. 어느 나라인지 찾아봅시다. 거리가 먼 겁니다. 큰 산,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에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은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굴어도
배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백성들이 노래하며 유일을 즐겼다. 큰 창고 놓고 짓지마다 아 끝났다 여러분 끝났어. 부경 고추부셔 창고 고구려네. 고구려예요. 그쵸?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같이 사는 아이고 이 뭡니까? 형사 취수제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결혼한다. 그쵸? 고구려죠. 고구려하고 부여. 그 다음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 왜 책화가 나오니? 책쪽. 책쪽. 동해잖아요. 고구려 아니고. 고구려 암기띠 고추부셔. 고추부셔. 고추가. 그쵸? 부경. 고추가. 고추부. 그 고추부경. 부서. 서옥제. 그래서 암기TV 고추부셔잖아요. 고추부셔. 고추가 부경 서옥제. 책과는 책쪽. 동해. 동해. 동해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고추가 나오잖아. 남자다! 네, 그랬잖아요. 그쵸? 3세기 준엽. 중국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되기도 했대. 대고, 똥꼬. 그쵸? 태조왕, 고국천왕, 3세기, 똥꼬. 동천왕 때 여러분 수도 함락되죠? 도망가잖아. 서한평 공격하다가 져가지고 광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옥저지우고 도망가요. 수도 점령당한 다음. 근데 간신히 그 물리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한다? 답은 2번으로 봐야 한다. 2번으로. 이거 다 나머지는 고구려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게리직은 정말 이쪽 좋아합니다. 그래서 게리직 이거 봐야 돼? 안 봐요? 게리직은. 정말 여러분 게리직이라면 여기 집중해서 봐야 돼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게리직 문제는 어려워요. 쉽진 않습니다.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 6번 거죠. 6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도록 하죠. 풍속에 장마와 가뭄이 연이어 오곡이 있지 않을 때 왕에게 허물을 돌려 바꿔야 한다. 죽여야 한다. 아 끝났다. 여러분 왕 죽이고 바꾸자. 왕권이 미약했네요. 부여 부여. 농사 안 지을 때. 또 핵심단 나왔다. 연고. 부영아파트. 연고 뭐? 부영아파트 12월. 기억나죠? 부여입니다. 부여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됐습니다. 볼게요.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맞아요. 가축이름 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맞아요. 순장. 맞아요. 소말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노비 등. 그 다음 4번.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의 완전 병합. 동부여만 병합. 북부여는요. 문자왕 때. 문자왕 때 완전 병합. 그러니까 광개토가 아니고 문자왕 때. 문자왕 때입니다. 광개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봐야 한다? 답은 4번으로 봐야 한다. How? How? 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좀 꼼꼼히 보시면 돼요. 꼼꼼히 보면 돼. 그리고 지금 이래도 계신 분은 답보다는 이 사료가 누군지를 여러분 좀 봐주세요. 아, 이 사료 나오면 아, 어느 나라지?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핵심 단어 연고 나오니까 아, 이거 부여구나. 은역 나왔다, 부여구나. 사출도 나왔다, 부여구나. 지금 부여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형님 또 잔다. 아유 지금 십몇 분 지났다고. 형님 얘기해봐요. 저 누님도 자네. 누님 빨리 일어나. 누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사출도 어느 나라예요? 빨리 얘기해. 사출도. 너 누님 부여잖아. 부여. 형님 다시 물어봅니다. 들어가요. 고추가 어느 나라야? 고추가. 고구려라고? 확실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맞아요? 아, 맞다네요. 맞아요. 고추가는 고구려입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쉽습니다. 자면 안 돼요. 바짝 눈 뜨고 있어야 돼. 그 다음 7번. 아직 멀었어. 30번까지 있어. 언제 하냐. 그러니까 언제 하냐. 그죠? 하겠죠. 뭐 금방 합니다. 7번. 다음 자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또 핵심 단어 찾아요. 빨리 찾아요. 난 찾았어. 여러분도 찾아봐요. 제사. 10월에 동맹. 12월에 연고는 부여. 동맹은 고동. 고구려. 고구려입니다. 동맹. 고구려.
또 자식자 이 단어 이런 거 자식자들이 만 명 있었다. 자식자 앉아 생활하는 지배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자가 있었다 그럼 무조건 고구려로 하세요. 고구려. 고구려 동맹입니다.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 옳은 것. 고구려 암기팀 뭐죠? 고추부셔. 고추부셔. 어? 고추가 부서져 버렸다. 어떡하냐. 부서지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여성 수강생들이 많이 안 듣나. 고추부셔. 고추가 북경 서욱제 이거 만든 거 제가 알려줬잖아요. 고추 바사삭 치킨 먹고 만들었다고. 고추 바사삭 치킨 먹고 만들었다고. 고추가 북경 서욱제 북경 북경 고추 부셔인데 왜 북경 그렇죠? 고추 부셔 고추가 북경 서욱제 들어가자고요. 사출도 부여 철이 만인 생산됐대 변한 사만이죠. 북경 어? 북경? 북경? 고구려 북경 다음 몇 번? 답은 3번 그쵸. 버금팔조 이거 어디? 고조선. 아 너무 쉽다. 아유 너무 쉽다. 어떻게 할까? 안 쉬워요? 안 쉬워? 쉬운데. 아 여러분 이 정도 풀 줄 알아야죠. 그쵸? 딱 그러니까 7번 같은 건 10조 컷이죠. 아 동맹 나오네? 고구려. 고추 부셔. 어? 북경 있네? 답 3번. 이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야 돼. 꼼꼼히 읽어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금방금방. 그 다음 8번 가자. 국가직 문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보죠. 여러분. 그 풍속이 혼인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 집에서 대옥. 네, 속을 맞는데 핵심 나는 찾았어? 난 찾았어. 동의전 나오면 무조건 삼국지 위지 동의전 나오면 무조건 열어놔 성장이고. 그 다음 빨리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예요? 그렇지. 서욱지. 아, 소리 너무 질렀다. 오해하겠다. 이거. 아, 손 듣다가. 여러분, 이거, 스피커 키면 사람들 오해하겠네. 서욱지. 서욱지. 서욱지, 어디? 어디? 누구야?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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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로 옳지 않은 것 들어가자고요. 고구려 옳지 않은 것.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그 동생의 상상왕의 결합은 칠수원의 신뢰 보여준다. 내가 이거 스토리 얘기해줬어 안 했어? 얘기해줬죠. 고국천왕 죽고 왕비가 우씨가 연우하고 여러분 발기한테 갔잖아. 처음에 발기한테 갔는데 발기가 둘째 형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연우한테 갔는데 연우가 축제 열어주니까 고기 먹다가 손이 다치니까 자기 치마끈 풀어져가지고 치료해준 다음 둘이 하오 하오 해서 왕이 됐다고. 기억나죠 스토리? 그거 맞네. 게르브 고씨 왕이 세승권 맞아요. 영남우 명리씨 몰라도 그냥 게르브 고씨 맞으니까 맞는 걸로 그냥 보세요. 모르면 넘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관나부인 관나부 소속 부인이었나 봐요. 질투 사용받았대. 맞아요. 중천왕 때 맞긴 한데 잘 몰라 넘어가. 잘 모르면 넘어가면 되지 뭘. 그쵸? 1, 2번은 맞고 3번은 잘 모르겠다 넘어가. 3번 많이 찍었어요. 많이 틀렸습니다. 그냥 3번 넘어가고 4번 보세요. 김후문? 김씨잖아 여러분. 김씨. 여러분 박석김 어느 나라입니까? 박석김. 응? 얘기해주세요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씨인데 이거 틀렸다? 아 이거 내가 경주 김씨다. 김해 김씨는 틀려도 돼. 근데 내가 경주 김씨인데 이거 틀렸다? 족보 조사해야 돼요. 이건 족보 조사해야 합니다. 이거 경주 김씨인데 이거 틀렸으면 아 어떤 애 그래 아 다행이다 나 안동 김씨대. 안동 김씨도 여러분 경주 김씨 쪽에서 나왔어. 다 그쪽 라인이야. 경상도 쪽은 다. 김우문 이건 신라잖아요. 김씨는 박석김 신라성이잖아. 그 김우문 누구냐? 김웅돌 난 일어나가지고 김웅돌란 제거하고 신문왕이 김우문 딸을 왕비로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신문왕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 몰라도 돼. 왜? 김씨가 나오는데 왜 고구려가 나와? 김씨가 나오는데. 김씨는 어느 나라 성? 신라성. 그럼 고구려 성은? 고씨. 고씨. 됐어요? 고씨. 그 다음 백제는 부여씨. 신라는 박석김. 고려는 왕씨. 조선은 이씨. 이러잖아 여러분. 발해는? 대초영 대씨. 발해 대중 틀립니다. 진짜. 쫓아가 내가 이제 내가 여러분 도끼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대조영은 틀리면 안 돼. 내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관촉사 틀립니다. 진짜 안 돼. 관촉사 선생님은 틀린 거잖아요. 관촉사는 안 되죠.
여섯 이거 답은 몇 번? 답은 4번. 3번 찍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 김씨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야 돼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기억이 생생하네요. 이거 틀리고 이거 다 내가 뭐라고 했더니 다음에 붙은 친구 있었는데 이거. 내가 이걸 김훈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김훈 다 알라고? 김씨 말라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 했더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김훈 모두 다 알아. 김씨 말라면 되는데. 오케이? How? 9번 가죠. 9번. 다음 글에 언급하고 있는 시대, 국가. 여러분 참 사료 중요합니다. 사료 잘 봐야 돼. 사료 그냥 봐야 돼? 아니면 핵심 단어 찾아야 돼? 핵심 단어 찾아야 돼? 빨리 찾아봐요. 난 이미 찾았으니까 여러분 찾아봐. 찾았어요? 못 찾겠다고? 보자. 여러분 볼게요. 위지동이전 나오죠? 그럼 여러 나라 성장이에요. 고구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선생님. 됐어요. 들어갑니다. 성격이 흉악하고 여러분 어떻게 급해서 노략질하기 좋아하잖아요. 부정적이네요. 부정적. 그리고 산골짜기 살았대. 아까 우리 봤지. 산골짜기 살고 어떻게 돼 여러분. 성격이 더럽다. 남자네. 성격 더럽고 산골짜기 의지에 살고. 자식자. 아까 내가 그랬죠. 자식자. 자식자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아까 자식자. 선생님 저 한자 못 읽어요. 에이 설마 그래. 자자는 알겠지. 좌. 안질자잖아. 자식자. 이거 뭐 어디 누구야? 고구려지 여러분. 성격이 좋다고 나오면 부여,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거든. 성격이 안 좋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고구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럼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볼게요. 옥조 정복하고 맞죠? 공물 받았대요. 맞아. 장발미 관나부. 관나. 이 관나부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 문제. 이게 더 나중에 나온 거네. 그럼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고구려니까. 그쵸?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나부인 고구려. 그쵸? 관나부 소속 부인이었대. 중천왕 때 왕비 질투해서 처형당해요. 흉년이 들면 그 책임 왕에게 돌려 교체하고자 하든지 혹은 죽이고 싶다. 이거 우리 아까 앞에서 많이 봤는데. 흉년 들면 어떻게 왕 교체했다. 부여죠. 부여. 이 지금 고구려 물어보고 있는데 왜 부여가 나와? 답은 몇 번? 답은 3번. 대가 사자조의선인. 이거 내가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사자조의선이 나오면 어디다? 고조선이다. 아 고조선이네. 어디? 고구려다. 아까도 이르더만 김종국 정주찬이 이 새끼야. 그쵸. 적어야 돼. 상, 대부, 장군. 상, 대부, 장군이 나와야 고조선. 사자조의선인 나오면 고구려. 그쵸? 이렇게 구분하라고. 아까도 내가 말했다가 어떻게 거꾸로 말해가지고 다시 적었잖아. 기억나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큰, 여러분 일부러 기억하게 하려고. How?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How? 별로 안 좋아하네요. 하우파들, 하우하우 해주세요. 오케이? 저는 하우파 아니에요. 곧 들어오게 됩니다. 곧 들어오게 돼요. 10강. 다음 자료에 나타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딘지. 10월이면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무천. 춘추인데 무천. 무천이 어딥니까, 여러분? 무천 어느 나라예요? 뭐? 무천도사? 이러면 아, 괜히 했네요. 무천도사. 드래곤볼 아는 사람 없을 텐데. 무천 어디? 동해. 아까 부여 많이 나왔으니까 동해 나오겠다. 그쵸? 무천은 동해예요. 동해는 호랑이 신을 마셨어요. 제 거 필기노트 있습니다. 못 찾았다고요? 괜찮아요! 책화 나오잖아. 책화 나오면 무조건 동해. 책족! 책화, 조계원. 동해 암기템 아닙니까? 책화. 다른 무좀 넘어가면 안 된다.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 얻고 으꾼삼노, 후 으꾼삼노가 하우를 통치했다. 맞죠? 왕 얻고 으꾼삼노. 으꾼삼노는 동해도 되고 옥조도 돼요. 둘 다 돼.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네요. 천군 사만 재정 분리사회. 사람이 죽으면 가면 되겠다. 뼈만 추려서 골장제 옥조. 아이가 출생하면 편두 돌로 머리를 납작하게.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앞장구 시킵니다. 앞을 이렇게 밀린 거야. 짱구가 아니지. 미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 우리 마치 콘 그 아저씨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요거 어디? 4만, 4만. 편두라고 해요, 이걸. 편두. 편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되네요. 동해니까. 근데 이거 동해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각각 내용 다 알아야 돼, 다. 그래서 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동해, 그 다음 옥저. 둘 다 다 되고. 이건 사만만. 그 다음 3번은 이제 옥저. 4번은 사만. 이렇게 여러분이 각각의 지문까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예. 다른 문제. 그쵸. 왜? 다른 문제 낼 때 여기 있는 거 갖고 내니까. 기출을 그래서 꼼꼼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몇 번 보라고 합니까? 10번 보라고 하잖아. 기출 몇 번 봐야 한다? 10번. 그 다음, 11번. 11번 보죠. 핵심 단어 찾아야 돼, 핵심 단어. 난 찾았어. 빨리 여러분 찾아보세요. 핵심 단어. 한 마리 매가 되세요. 잡았죠, 여러분?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난 잡았어. 빨리, 빨리, 빨리 얘기해줘. 누구야? 과마. 당궁. 그쵸? 반어피. 단. 과. 반. 제 암기팁이잖아, 잠깐만. 당궁, 과마, 반어피. 어디? 동해. 동해 암기팁. 책 줘. 됐죠? 책 줘. 책과 찾아봐. 답 나오잖아. 야, 진짜. 아, 진짜 미치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워. 신기하죠? 안 뜨는 게. 안 뜨는 게. 야, 이 정도면 지금. 야, 솔직히 이런 건 벤츠 타야 한다. 벤츠 타야 돼요. 벤츠 욕심 없습니다. 벤츠 타야 돼요. 장난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좋아, 좋아. 그래도 하나씩 봐야죠. 서옥제, 고구려. 영고, 부역. 그쵸? 버금팔주. 버금팔주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어디? 고조선. 고조선. 책화, 동해. 답은 몇 번? 4번. 와우, 와우, 와우. 좋아. 12번.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 찾고 자식 낳으면 부인이 남편 집 돌아간대. 여러분 대리사 있다가 자기 집 돌아간대. 어딥니까 이거? 서옥제죠, 서옥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얘기했죠? 한 남자가 있어.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여러분 지방 출신 서울 와가지고 서울 여자 결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처갓집 옆에 작은 집을 짓고 작은 집을 사서 거기서 살다가 지금 애 낳고 살고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구라고 했죠? 지금 서옥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엄마 본지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엄마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종우야 공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종우야 공부 열심히 하면 이쁜 여자 얻고 참 착한 여자 얻는다. 엄마! 왜 거짓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아이고 우리 와이프 안 듣겠죠. 우리 와이프도 저보고 사기 결혼이라고. 사기 결혼이라고. 서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지금 빨리 끝나고 저 재활용 버리러 가는데. 지금 아까 카톡 왔어요. 오늘 재활용 버리는 날이라고. 그리고 설거지 왜 안 했냐고. 오늘, 여기 오는데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설거지 안 하고 갔는데. 혼났습니다. 아니 집안을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 좀 힘들다 그러시네. 그래요. 빨리 끝내고 설거지하러 가겠습니다. 설거지하고 그다음 그 재활용 쓰레기도 버려야죠. 저번에 재활용 쓰레기 버렸는데 음식물 쓰레기 깜빡하고 안 버렸거든.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생각이 없냐고. 같이 있는데 같이 안 버리냐고. 그게 생각을 못 하시냐고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래요. 여러분 생각이 없습니다.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 사람들을 어떻게 가리키냐고 그런 머리로 그러더라고요. 직업은 건들지 말자. 직업은 건들지 말자. 직업은 건들지 말자. 오케이. 다음 풍습에 있던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서옥제니까 고구려죠. 서옥제. 고구려. 큰 새 깃털을 이용해서 여러분 장사를 지냈대요. 이거 사만입니다. 사만. 왜? 영혼이 깃털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다음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3배 추징한대요. 이건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고요. 그 다음, 대가들이 스스로, 어? 사자조의 선인, 아까 계속했는데, 상대부 장군은 고조선. 그리고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맞다. 답 3번이다. 다른 데 침범하면 배상이 안 돼. 책화. 이건 어디? 동해. 그러니까 다음 몇 번밖에 안 된다? 3번밖에 안 된다. 어? 좋죠? 여러분,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그럼 13번 보죠. 13번.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구려 개마도산 동쪽에 여러분 개마도는 큰 바닷가에 있대요. 근데 여기 봤더니 뭐야?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대. 그래서 다 키우다가 아내로 삼는데 여러분 민며느리 이제 미리 며느리 된다. 민며느리 이제 어느 나라 옥저. 남쪽으로는 진암,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어떻게 돼? 큰 바다 맞닿아 있다.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 술을 마시며 숨을 쉬고 무천, 동해. 옥저와 동해. 옥저하고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갈게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옥저, 나는 동해. 서옥제 고구려. 제가회의 고구려. 사출도 부여. 책화 동해. 그럼 딱 맞는 거 어디? 답 4번밖에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나라의 특징을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 제일 어려운 건 사료 여러분이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못 풀어요. 특히 게리직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아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옥 나온 거 있었죠. 옥 나온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료. 그 다음 14번 가죠. 14번. 가나 풍습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죠. 가나 풍습. 그 나라는 혼인이 아까 있었던 거 그대로네, 여러분. 이거 어딥니까? 민면이제 옥죠. 신지, 견지, 불에, 읍차. 어딥니까? 신건지, 부차먹어, 사만. 내가 옛날 이거 수업하다가 신지, 코요테 신지 얘기했다가 아무도 몰라들어. 20대도 모르더라고, 코요테 신지. 말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내가 노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쳐다봐. 열정 노래 모르니? 코요테 몰라, 신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신지양, 활동 좀 열심히 하세요. 요새 20대들 몰라, 많이. 그래요. 너나 열심히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 이건 어디? 사만. 신지, 견지, 불의 읍차, 사만. 옥저와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마다 10월에 무천. 여러분, 무천 여기 어디죠? 동해. 철제 농기구 벼농사 4만 나오면 내가 벼농사 제일 잘 나온다 했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네요. 사자조의 선인 고조선. 고조선이 또 맨날 나 왜 고조선? 아까부터 고조선. 고구려 적으세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자조의 선인은 고구려. 그 다음 일책십이법. 이거 부여 고구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뭐 쉽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가죠. 15번. 다음은 삼국지 동의전, 위지통이죠. 여러 나라 성장. 설명 옳은 것. 오곡이 잘 자란대, 여러분. 동의 중에 가장 넓고 평탄하고 성격도 좋아. 성격 좋은 얘기는 없지만, 부여. 흉악하고, 내가 아까 그랬죠? 성격 안 좋으면, 누구? 고구려. 깡패다! 그쵸. 부여 고구려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볼게요. 가. 부여는, 땡스기브 데이, 추수감사가 동맹, 아니죠, 여기는 10월이죠, 10월, 아, 12월에 영고죠, 동맹은. 고동, 고구려. 자신의 영역권을 침범하면 소말로 변상한다, 책화, 동, 예. 그 다음, 나, 가. 부여는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 배상. 맞네, 일책십이법.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네요. 나. 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가면에 뼈만 줄였다. 골장제, 옥저. 가나 모두 연맹왕국단계 멸망했다. 아니. 나, 고구려는 고대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틀려요. 답은 몇 번?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죠? 네, 좋아요. 그래요. 안 들렸지만 들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16번 가죠, 16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성장 오른 거 사료 진짜 잘 나와. 사료 잘 봐야 돼. 살인자 사형에 처하고 여러분 1층 집이법이네. 부여 아닌 고구려야. 근데 더 봐야 돼. 여러분 더 봐야 돼요. 남녀가 음란한 짓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오 마이 갓. 투기하는 것을 더 미워해요. 쥐고 남 시체를 산 위에 버렸다가 썩게 했대. 친정에서 갖고 가는 소마를 바쳤는데 여자 죽여버리네. 야 카톡 100번 한다 죽여버리는 거야. 무서운. 이거 탈레반 아니야? 여러분? 오 완전 가부장. 와 여자 오 진짜 투기야. 오 마이 갓. 어디? 부여. 여성들 이렇게 여러분 죽여버린 나라 어디? 부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돼? 몇 년 늦어진 거야? 1000년. 우린 1000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가네들은 지금 하고 있어. 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나 이거 그러다 테러 당한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위험해. 수업할 때 정은이 비판하고 그렇죠. 정은이 비판하고. 오케이 좋습니다. 부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 보죠. 나. 어? 핵심 나 찾았어요? 빨리 찾아봐. 난 찾았어. 빨리 찾아. 한 마리 뭐가 돼야 돼? 매가 돼야 한다니까.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귀급에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 대한 천신 나온다. 천군. 아 끝났다. 천군. 그리고 소도. 사만. 사만.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부여하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부여하고 사만. 부여 사만. 고추가 남자다. 고구려. 있잖아요. 왕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아 왕이 흉년들면 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되는데 맞네. 부여. 왕권 약했잖아요. 제천행사 5월 10월 5월째 10월째 사만 맞네요. 동의지역 중에 가장 넓고 평탕한 조 부여. 부여 가로 바뀌어야지. 그럼 니은디귿이네. 니은디귿. 다음 몇 번? 3번. 와우 너무 좋아. 아 풀만하네. 아 저만 풀만한 건가요? 아니죠. 풀만하죠 여러분. 언니 잔다. 아유, 아까 내가 앞에 탁 있을 때는 안 잤는데 그치 언니 나한테 걸렸지. 에헤, 빨리 언니 빨리 일어나세요. 뭐요? 일어나기 싫다고요? 그럼 조금 정지해서 좀 쉬세요. 정지해서 좀 쉬세요. 지금 많이 지쳐 보이네. 아 지금 보여요 제가 지쳐 보인 거. 지쳐 보인 거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잠 오면 정지하고 잠깐 쉬어다 오도 되는데 쉬었다가 내일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 있다 오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날 다 듣기 바랍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 들어주셔야죠. 알겠죠? 하오? 하오? 좋습니다. 아우 게리직 분들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그냥 욕하거든요. 일어나 이 새끼야! 이러는데 여기서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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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이제 17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겁니다. 가 혼인하는 풍속은 나이가 10살 되기 전에 우리 아들 나이가 지금 10살인데 현우가 10살이거든요. 지금 여자 데리고 10살 되고 혼인 약속 미리 며느리 한다. 미리 며느리. 미리 며느리를 줄여서 민 며느리제. 핵심 단어 여자 나이 열세.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어디? 옥죠. 옥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경과 관련하여 동맹 고동 고동 고구려. 말 소 돼지 개 이거는 부여. 단 과 반 단 과 반 동해. 시체를 가면에 뼈만 추렸다. 골장제. 그쵸? 옥조 암기팁. 민골. 다음 몇 번? 답은 4번. 다. 쉽다. 쉽죠? 이거 쉬워요. 여기 김종우 한마디 보세요. 여기 김종우 종우쌤 한마디 보면 뭐 연맹국가 혼인제도는 시험에 잘 나온다. 문자에서 돈을 요구한다는 말이 통해 매매원을 갈 수 있고 그러면 쉽게 문제 풀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돈도 하고 10살 있죠? 10살 되기 전에 요거 나오면 그냥 옥조로 찍으시면 됩니다. 옥조로 찍으시면 돼요. 하오? 하오? 좋습니다. 18번 가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음력 12월에 제천행사가 있대요. 영고, 영고, 부영 아파트, 부여, 무천, 동무, 동해. 야, 봐봐. 내가 뭐라고 했어요?
부여하고 동해가 제일 잘 나온다 했죠? 부여 동해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 오답으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여기는 통합형으로 나온다니까요. 통합형으로. 게르부가 왕이 차지했대. 고구려. 게르부, 고씨, 고구려. 신지읍차. 말할 수가 없잖아. 하지 마! 정우야! 정신 차려! 안 웃어! 너 왜 이러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저도 모르게. 하, 개그에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제가 이런 참사를 신지만 보면 나도 모르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종우야, 정신 차리자!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사만. 됐죠? 어. 죄를 지은 사람의 소도 들어가면 이거 사만. 소도, 천군, 사만. 책화! 책찍으로 존나, 아이고, 빨리. 책찍으로 때린다. 책화, 조계현. 아, 근데 수업시간 했나? 책조 존나게 때려 했나? 수업시간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아. 아무튼, 책쪽, 그쵸. 책화, 조계현. 책화, 조계현입니다. 오케이. 욕을 못하겠어요. 조금, 나이 어리신 분들이 있으면 욕도 하고 그러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또 나이가 어린 애들은 이게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요. 애들이 막 즐겁합니다. 즐겁해. 즐겁습니다. 제가 지중왕 그 약간 그 얘기했다가 한 명 환불 받을 뻔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책화. 오케이. 동해 암기 팁 책족 책화 조계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그다음 동무고. 그러니까 부여하고 동해 비교하는 게 진짜 잘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19번 가죠. 19번 공통 혼인 풍습. 볼게요, 여러분. 왕 아래 마가우가 저가. 부여. 당연히 남자다! 남자! 고구려. 제가 왜도 있고, 고구려. 부여 고구려 공통점, 결혼제도, 형사, 취재. 3번.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진짜. 야, 이거 욕이 여기까지.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틀리면 이거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 내가 전화해 드릴게요. 내가 전화해 줄게. 내가 전화해 줄게. 이거 틀렸다고. 말도 안 되죠,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아들 틀리고 오면 내가 그만 하라고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틀려 갖고 오면 너 그만 때리자, 이 새끼야. 내가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아유. 그럼 우리 아들 울면서 또 엄마한테 가겠죠. 엄마 아빠가 욕했어. 그럼 우리 와이프가 가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과하고. 우리 집 패턴. 아니, 근데 욕은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한테 가요. 답은 몇 번이나? 답은 3번. 서옥제 고구려만 있죠. 대릴사위지잖아요. 민면이 이제 옥저잖아요. 대우혼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없어요. 이건 중국 겁니다.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죠.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 쪽.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대우혼 모른다? 넘겨요. 모르면 여러분 보지 마.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걸로 풀면 돼. 모르면.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다 몰라요. 그러면 이제 더 해야죠, 공부를. 다 모를 수가 없어요. 다 모른다는 것은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보통 한두 개만 모르는 경우가 나오지, 다 모른다? 그건 수업 똑바로 안 들은 겁니다. 제가 다 알려줘요. 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돼. 다음, 20번 보죠. 20번.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는 감옥이 없다. 범죄가 있으면 제가들이 의논하여 죽이며 처자는 노비가 된다. 제가 왜이 고구려. 남으로는 어떻게 신라 접하고 사방에 2천리 10만호가 살고 병사가 수만 명이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여기서 풍속은 어떻게 돼? 고구려 거란과 같고 문자 및 서책도 뭐였다? 발달됐대요. 서책도 발달됐대.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와, 여러분 봐봐. 여기 잘 봐야 돼. 이거 좀 어려워. 남으로는 신라와 접해 있어. 봐봐. 여러분, 남으로는 신라와 접해 있어. 오, 신라가 여기잖아, 신라. 사방이 이천리야, 이천리. 오 마이 갓. 10만호가 있고 풍속은 고구려 거란 것 같고 발달됐대. 발해지. 발해지.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방 이천리라고 나오면요. 여러분, 어딨냐? 사방 이천리. 사방 이천리가 나오면 부여, 고구려, 그 다음 발해 중에 하나입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 말갈이 나오면 무조건 발해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신라하고 접해있고 풍속이 고구려가 비슷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발해로 봐야 돼. 발해로 봐야 돼. 왜 그러냐? 부여일 경우는 고구려와 접해야 돼. 부여일 경우는 고구려와 접하고, 그 다음, 고구려일 때는 풍속이 고구려 같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쵸?
자기 품격이 자기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된다? 발해가 된다. 와, 문제 좀 어렵네. 기상직. 기상직 문제가 어려워요. 기상직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해. 그렇죠? 이건 고구려. 17관등이네, 여러분. 관직이. 문자와 군사는 중국하고 건강한 남자는 모두 뽑아 군대로 편입시켰다. 군역마다 매일 조직되었다. 여러분 어딜까요? 10, 16, 17. 제 감기 팁. 북방주 욕방군 10, 16, 17. 신라죠. 신라. 이거 처음 들어봐요? 내가 수업 안 들은 건데. 그 다음 8성씨가 있대요. 사씨, 연씨. 이거 뭡니까 여러분? 사택지적비하는 사씨가 있네. 8성대족 이건 백제입니다. 아, 문제.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20번. 상당히 뭐하다?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구려, 발해, 신라, 백제. 고구려, 발해, 신라, 백제. 가나다. 볼게요. 가. 고구려는 국호를 남부요. 백제 얘기하는 거죠? 틀렸네. 무천, 동해죠? 틀렸네. 골품제, 신라죠? 신라 골품제? 답은 3번. 라. 백제가 가야 아니죠? 틀렸네. 답은 3번. 아, 이 문제는 여러 나라 성장을 보기 뭐하고 통합 문제네요. 20번은 통합 문제입니다. 20번은 여러분 틀려도 돼요. 20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라 제가 볼 때는 20번 아마 틀렸을 겁니다. 틀려도 됩니다. 20번 틀려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볼 때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요거야. 나사료야. 나사료. 이천이 나왔을 때 부여, 고구려, 발해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20번 틀려도 되지만 요 사료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 어디? 사방 이천이 나온다? 그럼 부여, 고구려, 발해. 특히 발해일 때는 말갈족이 나오는데 여기 말갈족은 없네요. 말갈족 나오면 그냥 100% 발해입니다. 부여는 고구려와 인접하고요. 고구려는요, 옆에 어디냐? 고구려는 사방 이천리 해가지고 뭐 성격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근데 보통 고구려보다는 부여 아니면 발해가 잘 나와요. 부여 아니면 발해가 잘 나옵니다. 특히 발해, 요사료, 사방 이천리. 알겠죠? 발해. 꼭 기억하세요. 신라 접하고 있다. 또 말갈풍습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발해다. 꼭 기억하세요. 20번 어렵네요. 게리직 문제하고 2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네. 그 다음 이제 21번 가도록 하죠. 21번. 21번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국가 사회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사만사회에서는 재산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라는 벼룩의 재인이 들어가면 잡지 못했다. 재정분리사회 맞네요. 부여 12월에 영고 맞아요. 제천행사 지냈으면 전쟁시 일어났을 때는 행사를 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어도 했어요. 전쟁이면 더 해야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점을 치거든. 우지전법하고 전쟁 때도 합니다. 고구려는 남녀가 혼인하면 신부집 뒤켜서 서옥 이라는 집을 짓고 살다가 맞네요. 여기까지는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처가가 많은 재물을 주고. 아닙니다. 매매운이잖아. 재물 주는 건 돈 안 줘요. 그냥 와요. 노동봉사원이야. 몸으로 때우고 와. 몸으로 때우고 와요. 틀려요. 그 다음 동해에는 지극히 폐쇄적인 혈연 중심의 시족 사이나 결혼의 경우 그 상대방을 다른 시족이 구해야 했다. 조계원. 책족. 책화 조계원. 책족이잖아. 맞죠? 동해. 책족. 맞네. 답은 기억 리을로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력 어디냐?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쵸? 아까 거보단 쉽지, 여러분. 아까 거 뭐냐? 20번보단 쉽잖아요. 20번이 왜 어렵냐? 사료 때문이에요. 사료 때문에 어렵고, 이거는 꼼꼼히 보시면 되는데, 21번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앞뒤가, 앞에 맞고 뒤는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21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20번보다는 쉽다. 20번보다는 아마 이것도 많이 틀렸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래독인데 뭐 이 정도 틀릴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22번 보죠. 또 게리직 문제네. 아, 게리직 무조건 나온다니까. 게리직 볼게요. 여기서 초기국가 설명 옳은 것. 해마다 씨를 뿌리고 5월에 곡식 거두고 10월에 여러분 제사를 지는데 5월 10월 5월 10월 여러분 어딥니까? 사만이지. 수린날 계절지 아닙니까? 사만. 그렇죠.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은 것. 조계원. 여러분 조계원 어디야? 동해. 서옥제. 고구려. 식구가 지금 살던지 헐어버렸대요. 이거 옥저입니다. 아, 동해. 몰라도 돼 근데. 동해인데 몰라도 돼. 모르면 내가 어떻게 했죠? 넘어가. 여기 나오네. 신지. 아까 했잖아. 내가 계속 일부러. 그렇죠.
신지. 사마는 신지. 그쵸? 나오잖아요. 신지. 불에 읍차. 신건지 부차 먹자. 신지. 아, 이건다? 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패션 할 때. 할 수는 없잖아. 다음 번? 4번. 4번입니다. 신지. 아까 내가 왜 노래 신지 부른지 알겠죠? 여러분? 토요테 왜 부른지 알겠죠? 큰 이 그림이었던 거예요. 게리지 문제 풀게 하기 위한. 뭐라고요? 얻어 걸렸다고? 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게리지 문제 제가 다 분석하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 5월, 그러니까 여기 핵심 단어는 5월. 10월 나왔네? 아, 수린날 계절 때 사만이구나. 사만이가 신지, 견지 불의 읍차. 답은 몇 번? 3번. 4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건 답 3번이 모르는데 3번은 이제 동해로 여러분이 체크해 주세요. 왜? 게리직 문제는 게리직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다 알아야 합니다. 다른 직년 이렇게 안 하더라도 게리직 직년 이렇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23번 가죠. 23번. 서울시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 농경 발달되고 어물, 소금, 해산물이 풍부했대요. 여러분. 요거 옥저도 풍부했고 어디도 동해도 풍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옥저 같아요. 도둑질하면 일책십이법 했네요. 이거 어디죠? 부여하고 고구려입니다. 산내 함부로 못 들어갔대. 이게 동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해가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천신. 이건 사만이에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이거 바르게 된 것. 10월의 동맹 고구려죠. 고구려. 틀리네. 부여 고구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형사 취재. 공통점. 맞네요. 답은 2번입니다. 종례원. 민면이제. 여러분, 민며느리제. 어디죠? 민며느리제? 옥저죠. 옥저. 근데 디귿은 동해죠. 틀리네요. 상가 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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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다. 고구려. 고구려. 천신. 사만. 안 되지.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됐어요? How? How? 좋습니다. 지친다, 지친다. 우리 형님, 아이고, 지쳤다. 지치면 안 돼요.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몇 문제 안 남았어. 왜 자요? 빨리 일어나. 일어나요. 핵심 단어 찾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요. 재밌지 않아요? 아, 나만 재밌다고요? 네, 그렇죠. 전 전공이 있으니까. 전 전공했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음식물 쓰레기랑 버릴 생각하니까 조금 아찔하네요. 좋습니다. 24번. 이거 풀었나? 이거 풀었죠? 형이 죽으면 이거 풀었습니다. 24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부터 보죠, 여러분. 여자 나이가 10살. 아까부터 계속 나온다, 10살. 혼인 약속했다, 10살. 민면 이제 옥저. 나, 은역정월, 간만에 나오네요. 은역정월, 영고 부영아파트. 그쵸. 부영아파트네요. 저는 아이파크인데. 저 부영아파트는 아이파크. 전에 살던 데 현대. 현대, 힐스테이트. 그 다음, 지금은 아이파크. 맨 현대계열만 살고 있어. 레미안이 살고 싶은데. 아닌가요? 레미안 안 살아봐. 아는 선생님은, 저 아는 선생님 평생 레미안만 살았대요. 자기는. 자기는 이사갈 때도 레미안 아니면 자기는 이 사람 같다고 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조경이 좋다고. 자기는 아파트만 한 바퀴 돌아도 참 좋다고. 그렇죠. 우리 집 조경 여기까지 하도록 아파트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영고. 영고,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누구야? 누구야? 너 누구야? 부여. 옥저하고 부여. 옥저하고 부여. 옥저하고 부여. 옥저 부여. 설명으로 옳은 거. 무천 동해. 게르브 고시 고구려. 사출도. 여러분 사출도. 부여 사출도 맞잖아. 내 말이 순환. 말 사출도 맞네. 철만이 생산됐다. 변환. 답은 부여니까 다음 몇 번? 3번. 아쉽다. 쉽다! 그쵸. 그 다음, 25번. 25번 보죠. 가나 사실로 알 수 있는 풍속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왕이 죽으면 옷값 또! 아, 우리 게리직은 옷 그렇게 좋았네. 아까도 옥 있었죠, 옥. 아, 진짜 게리직은 옥 패티시 있다! 패티시 맞나?
옥 너무 좋아한다. 게리지 아저씨들. 아이고, 게리지, 옥 너무 좋아하는데? 옥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누구야? 부여. 옥 나오면 부여. 아까부터 했잖아요. 옥 나오면 어디다? 부여다. 나머지 못 풀어요. 선책 둥글만데 그 뭐야 감옥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건 옷값으로 풀어야 돼. 옷값으로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사실로 뭐한 거? 옳은 거. 문신했대요. 문신. 머리 폭이 좋으며 남녀 모두 문신했다. 요새 젊은 애들인데 노량진인가요? 노량진인가? 아 저번에 노량진 봤는데 누가 반팔 입고 있더라고. 남자인데 반팔인데 반팔이 좀 이상해. 가까이 봤더니 반팔이 아니었어. 나씨인데 여기 문신을 해가지고 반팔로 보이는 거야. 아 깜놀했네. 문신 뭐 엄청. 몸이 뭐 캠퍼스야?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나뭐 꼰대라고. 꼰대 맞아요. 꼰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아 누군가가 여러분 문신을 많이 했어. 꼰대인지 안 꼰대인지. 아 괜찮아요? 한번 더 들어갑니다. 애가 있어요. 애가 문신했어요. 괜찮아요? 아 그럼 진보주의자네. 나는 우리 아들 문신하면 도끼로 찌. 안 돼요. 문신 안 돼. 애들한테 그러는데 연애하는데 서로 이름 새기지 말라고. 언제 해줄지 모르니까. 영원한 거 없어. 여러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지금 미혼이신 분 절대 뭐 이제 상대방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좋아요. 아 꼰대 됐어. 내가 아무리 봐도 문신 보니까 이제 꼰대.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연에 남녀 모두 문신했다. 사망. 전쟁을 할 경우 소를 잡아 말굽을 부여. 답 2번이네. 나라 동쪽 수열에 수신을 모시다 제사. 수신제하네. 이거 고구려. 아유 어렵게 냈다. 동쪽 수열. 국동대열이에요. 국동대열. 혈이잖아. 국동대혈. 동쪽에 있는 큰 혈. 수열했다가 수신제한다. 제사 지낸다. 고구려. 그 다음. 옹기솥에 쌀을 담아서 목각 무덤 가운데 매달아 둔대요. 옥죠. 쌀 항아리 나오면 옥죠. 쌀 항아리 나오면 옥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네요.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게리직은 여기서 알 수 있네요. 옥 나오면 무조건 어디? 부여다. 옥 나오면 부여다. 게리직은 옥 정말 좋아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말고도 앞에 옥이 있었잖아요. 글로 풀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26번 가죠. 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볼까요? 사방 이천리 있습니다. 사방 이천리 있으면 부여. 고구려 발해. 아 승하강 상류했네요. 북방민족과 있고 남쪽으로 고구려. 남쪽으로 고구려가 있어. 고구려 옆에 있네. 부여. 그쵸? 아까 설명해줬죠? 사방 이천리 있으면 부여 고구려 발해인데 고구려 근처에 있대? 그럼 뭐야? 부여지 부여. 그럼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너무 쉽다. 12월에 영곡 부영아파트 맞네요. 서옥제 고구려 단과반 어딥니까? 동해 신지 또 나왔어. 신지 4만 됐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 나왔던 거 돌려막기 하고 있어. 나왔던 거 뭐 하고 있어요? 돌려막고 있어. 너무 쉬워. 그러니까 기출 요거 한 10번만 풀어봐요. 절대 안 틀리겠지. 그 다음 이제 27번 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27번 보시면 대군장이 없고 후우꾼 삼노. 후우꾼 삼노에 여러분 이거 나라 두 나라야. 옥자 아니면 옥자 아니면 동해죠. 옥자 아니면 동해인데 여기 보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데 상과 대를 풍속을 중시해서 책화니까 이거 어디? 동해네. 동해 됐죠? 동해입니다. 남의 물건 훔치면 12배 부여고구려. 단과반 동해 암기팁 단과반. 답은 몇 번? 2번. 민면이제 옥죠. 시월 동맹 고구려.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 함부로 상과 내를 넘어가지 않는다. 책화 동해 단과반. 이것만 알면 이거 문제 금방 풀죠. 그 다음 28번 가죠.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아 또 나왔어 여러분. 함부로 침범하면 소, 말, 노비로 준다. 책화 동해. 야 앞쪽은 부여가 더럽게 많이 나오더만 뒤쪽에서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해가 더럽게 많이 나오고 있죠? 만, 왜? 철수출, 변환.
무천, 동무. 다음 몇 번? 2번. 그 다음 전쟁이 나면 소 말굽으로 점을 쳤다. 우제전법, 부여. 그 다음 고추가 남자다. 고구려. 그쵸. 공동구도 만들었대요. 뼈로. 옥죠. 골장지. 답은 몇 번? 2번. 아, 쉬워, 쉬워, 쉬워. 아, 어렵지 않아. 그 다음, 지방직 문제. 이 나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또 핵심 단어 찾아봐야죠, 여러분. 이 나라는 군장이 없으면, 군장 없대, 대공군왕. 군왕이 없대. 그럼 옥조 아니면 어딥니까? 옥조 아니면? 동해지. 옥조 아니면 어디? 동해. 옥조 아니면 동해입니다. 음락에서 각각 대를 잇는 장수가 있다. 이날의 토지는 어떻게 돼? 여러분, 뭐야. 비옥하여 농사짓기 적합하대. 성지는 질박하고 정직하며 굳세고 용감하다. 소 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을 뭐한대요? 잘한대요. 큰 나무, 봐봐. 장사를, 여기 핵심 다 나오네.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 과겠다 만드는데. 여러분, 옥저 동해 중에 장래 풍습 나무 어느 나라야? 옥조 동해 중에 장래 풍습이 있어. 시험 문제. 옥조 암기팀, 민골, 민묘제, 골장제, 골장제 있네. 동해 장래 풍습 있어요, 없어요? 채콕, 채촉, 채화조기원. 없잖아. 그러니까 장래 풍습, 큰 나무 과겠다, 장래 치를 때. 장사, 장래, 장래 치를 때 장사가 장래예요. 이거 그럼 어디야? 이거 옥조네, 옥조. 이렇게 풀면 돼. 장례할 때. 문제,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옥조야, 옥조. 근데 풀 수는 있어. 왜 풀 수 있냐? 옥조동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민면이 이제 답은 1번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책화 나와버리면 이제 다 멘붕 와버려요. 아마 그러면 완전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옥조 이거밖에 없어요. 봐봐요. 이거 고조선이죠. 위만 나오니까. 이거 천군 나오니까 이거 사만이죠. 마가 우가 나왔다. 이거 그럼 부여죠.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답은 1번밖에 안 돼요. 근데 29번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 문제는 풀긴 쉬워. 그런데 만약에 바꿔버리면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옥전지 동해인지 구분이 안 돼. 옥전지 동해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과. 큰 나무 과구로 만든다. 장사 지낼 때. 장사 얘기 나온다. 장례 풍습 얘기 나온다. 그럼 옥조 동해 중에서 어디? 옥조다. 그 다음 국왕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왕이 없다. 왕이 없으면 옥조 동해잖아. 좋아요. 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가도록 하죠. 30번. 이 나라는 진안과 북쪽으로 고구려, 옥조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뭐야, 큰 바다, 어때, 다 있대요. 오늘날 동쪽 모두 이 지역이다. 호수가 2만 명이다. 이천리 얘기가 안 나오네. 오, 여기 핵심 나왔다. 후읍군 삼로 나오네. 후읍군 삼로 나오면 옥조 아니면? 동해네요. 그렇죠. 1세기 초부터 왕후상했다. 부여고구려. 이게 왕 없는데 무슨. 왕이 없는데 여러분. 대군장 없어. 왕이 없어. 민면 이제 옥조죠. 그 다음 목지국 지방 목지국 지배자. 이거 마한. 사만. 그 다음 동해 무천이니까. 선생님 어떡해요. 훌꾼삼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또 읽어봐. 옥조와 맞다했대. 야, 옥조와 맞다했는 게 옥조예요? 옥조 막대는데 어떻게 옥조가 돼? 옥조 옆에 있대. 그럼 동해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계리직 문제하고 여러분 기상직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거 빼고는 여러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거 빼고 다 하나씩 여러분 집어넣어서 문제 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1시간 넘게 30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때요? 거의 부여 동해 많이 나오죠? 부여 동해 많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 아시겠죠? 꼭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여러 번 푸세요. 그리고 제가 말해줬던 핵심 포인트 잡으면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어디 들어가냐. 드디어 이제 삼국시대 들어갑니다. 고대 정치. 삼국시대. 너무 중요하죠? 무조건 나오는 파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